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앙금. 자, 오늘은 제가 의대를 때려치고 싶었던 순간을 말씀드리니까 합니다. 이상하죠? 고생고생해서 들어가고 그 피똥싸면서 공부해서 들어간 의대를 왜 때려치고 싶었냐? 참 이게 나를 마음 아프게 해. 어? 언제였냐면 본과 때? 힘들 때? 이때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사실 너무 힘들어서 아니었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본과 때는 만약에 내가 다른 데로 간다면 지금 입필 군대도 안 갔고 대학교 4학년인데 다른 데로 지금 간다면 난 이미 늦었을 것 같다. 왜냐면 이미 나는 텄기 때문에 전 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대를 때려치고 뭐 인서울 공대를 간다 이런 거는 의외로 본과 때는 없었고요. 예과 1학년 때 가장 심했어요. 언제 그랬냐? 첫 번째, 인서울 한 친구들이나 대도시로 학교 간 친구들이 맨날 놀렸어요. 이때가 가장 심했어요. 어차피 그 친구들끼리는 학벌고신 잘 안 부립니다. 만약에 친구들 중에 나 서울대야, 너는 기업이 글러먹었어 이렇게 하면은 햇빵 넣고 인사 안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학벌고신 부를 일은 없죠. 그럼 무슨 무심을 부르냐? 이성을 만나는 그 기회의 장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자부심을 가지고 놀립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학교가 카톨릭 관동대, 그 당시 관동대죠. 관동대가 주변 학교 몇 개 없습니다. 다 수습하고 샘님들이기 때문에 미팅 소개팅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내 인서울 친구들은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거의 뭐 아무 썸냐 챌린지였어. 어? 이거 뭐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썸 타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실패하면은 이 사람 썸 타고, 이 사람 실패하면 이 사람 썸 타고. 아닌데? 금낙토 너만 그랬고 다른 애들 다 다른 과 썸 타고 만나고 연애 엄청 많이 했는데 너만 혼자 따로 다니고 네가 맨날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다 연애 많이 했는데? 오늘 패거리 막 갑자기 휴학하고 사라졌잖아. 너 그래서 그런 건데? 라고 하면 할 말 없어. 딴 데 봐. 어쨌든 이 중고등학교에서 친구들 중에 인서울 간 친구들이 풀이 좀 다르니까 그게 좀 부러웠다. 그래서 연애하고 싶어서 반수를 생각한 적이 있죠. 의대를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왜냐? 너무 심심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그래. 심심해서. 그래서 이제 매주 일요일에 동서울 터미널에서 강릉행 버스를 끊어요. 그 당시에는 KTX가 없어가지고 강릉행 버스를 끊고 2시 40분이 걸리거든요. 앉아있으면 친구들이 놀립니다. 오늘도 잘 가라 영동지방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가장 그냥 수면 봐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간 것 같은 사실 공대도 썸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공대 두 번째 미팅 소개팅 다 까일 때 이게 이제 사실 연장선이죠. 뭐 금낙서 너는 여자에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연애에 미쳐가지고 연애만 생각하고 막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은 1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 좀 맞아요. 연애라기보다는 놀 거 다양하게 데이트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적다는 말이죠. 근데 그중에 가장 대학교 20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미팅 소개팅 이제 관동대니까 저는 판동모, 편의상 판동모라 할게요. 판동모인데 일단 과팅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대나무숲이니 뭐 에타니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진짜 막 어떤 과를 찾아가서 수업 찾아가가지고 저희 미팅하실래요? 라고 직접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만 가능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 학교 중에 좀 잘생기고 키 큰 형이 있어요. 그 형이 100개를 부르다 주긴 했어요. 근데 한정적이잖아. 일단은 대학교 1학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대학교가 있나? 확인해보니 몇 개 있지도 않아. 하나. 그래서 사실 국물에 안고 보다 보면은 제비가 지영이를 물어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죠.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제비가 한 마리만 있으면은 배부르서 먹잖아. 근데 어떻게 돼? 가지고 온 지렁이는 한두 마리인데 제비 새끼 몇 마리야? 네다섯 마리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배고파가지고 다 막 하잖아요. 하잖아요. 지렁이 판을 찢어지고 막 싸우고 난리 브루스를 치죠.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사형 이제 미팅을 하나 던져줘. 그럼 남자 한 50명 중에 남자 45명이 그랬는데 기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동감. 아무튼 입만 벌리면 세 번째는 판동모의 기숙사를 보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판동모 기숙사가 3인 1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일 얘 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생각에는 그럼 선배랑 지내기 싫어가지고 해꼰대 선배였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방은 좋았어. 저는 되게 운 좋은 방만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와 그러면 의대생끼리만 있는 거예요? 와 3명 남자 3명 있으면 방 엄청 크겠네. 에어컨 있고 냉장고 있고 그러겠네. 그게 문제지. 그때 이제 3인 1실이라 했는데 남자 3명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못 움직여. 거의 그 얼음 땡 수준이야. 누가 이렇게 툭 쳐줘야 움직이듯이 누가 이렇게 한 명 방을 나가면은 테트리스처럼 게임처럼 한 명이 방을 나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좁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층 침대를 썼는데 침대 3개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2층 침대 썼는데 2층 침대가 어떻게 되냐, 일어나면은 머리 천장 박습니다. 잠이 잘 깨죠. 굉장히 효율적인 침대인데 이제 처음에 의대를 합격하고 대관령을 차를 넘어서 갔는데 엄마 차 타고 대관령 넘어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설렜죠. 야 엄마
아들이 의대를 붙어갖고 생전 처음 들어보면 강릉도 가네요. 와, 대구하려면 3월 1일인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와? 기가 막히네요. 야, 이게 다 의대를 간다고 축복을 했네요. 엄마 아빠도 이렇게 갔는데, 딱 방에 들어갔는데 전몽준댐 문화 충격 받은 거죠. 조금 그 당시에 좀 있다가, 아, 혹시 반출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무엇보다 짜증났던 게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없었어요. 선풍기는 있었나? 선풍기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침대 있어. 이제 구조가 2층 침대, 2층 침대 앞에 보험과이랑 책상이 딱 붙어있고, 그 다음 1층 침대 뒤에 예과 2학년, 예과 1학년 책상 붙어있어요. 그러면은 예과 1학년 책상 사실상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앉을 수가 없는 구조고, 이렇게 앉아야 되고 못 앉고, 문과 1학년 머리 위에 선풍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을 공부용으로만 선풍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형들도 우리가 선풍 썼으면 해. 근데 붙어 있는 거야. 책상, 그냥 선풍기가. 벽에, 벽걸이 선풍기여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선풍기 틀어도 얘과 이런 렉과 이런 더 좋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좀 그랬다. 학교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랬던 거죠. 다행방 분위기는 좋아가지고 적응 잘했어요. 밤마다 앉아가지고 제가, 형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썰을 막 풀거든요. 물론 사실 군기라기보다는 좀 약간 역군기였어. 형들은 공부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 궁금한 거야. 내가 막, 형 오늘 대박이었어요. 그럼 형이, 아, 공부해야 돼 하거든요. 조용해진다. 조용해져. 형이 있다가, 아, 뭔데? 물어봐요. 제가 쓱 걸어갑니다. 쓱 가서, 아, 오늘요? 이야기를 해요. 형이 웃어요. 웃겨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웃어요. 사실은 군기라기보다는 역군기였죠. 역군기. 또 기숙사가 놀랍게도 옆방, 앞방, 뒷방 다 선배님들이 본일 예의가 있기 때문에 군기가 빡세기 때문에 좀 불편했죠. 아니 뭐 군기 꼰대 이런 거 떠나서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옆방에 외할아버지 살고, 옆방에 외할머니 살고, 앞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뭐 거실에 삼촌들 이렇게 누워있고 앉아계시고 이러면 좀 솔직히 하자 마음 좀 그렇잖아요. 삼촌들 할아버지 할머니 날 좋아하더라도 그냥 그렇잖아. 여러분들 듣다 보니까 꼭 제가 관동대 까는 것 같은데, 관동대 기숙사를 까는 것 같죠? 까는 걸까요? 안 까는 걸까요? 사실 근데 할 말 없긴 해. 왜냐면 기숙사가 한 학기에 8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80만 원에 밥 주고, 아침, 점심, 저녁 엄청 좋아요. 주고, 잘 곳 주고, 가끔 그러니까 사실 할 말 없긴 해. 만약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그 80만 원에 나가 살면은, 어? 80만 원 나가 살지 그랬어? 어? 그렇게 다 만족스러운 방 어딨어? 야 요즘 이 시대에 어? 어딨어? 에어컨 냉장고 없으면 선풍기 있고 침대 있고 어? 선배님들 친해질 기회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주면 어? 그거 그렇게 싫어? 어? 그만한 자취방이 어딨어? 라고 하면 할 말 없어. 딴 데 봐. 그래서 그때 조금 반주 생각이 있었다. 그때 조금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이 있긴 했었죠. 뭐 그 외에도 몇 번 있긴 했어요. 한두 번 더 역경 있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사소한 일이고 막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랬나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